안녕하세요. 저는 나르슨이에요. 그리고 오늘은 한국어로 뭐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합니다. 아! 벌써부터 어색한데?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말하는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. 아닌가? 처음인 것 같은데? 이제 한국어를 공부한 지 11년 됐는데 그리고 뭐 초급 수업 까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는 게 뭔가 너무 부끄러워요.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 실력을 보여주면 뭔가 완벽하게 말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아직도 실수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실수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다르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뭐 11년 동안 공부해도 실수 많을 거예요. 그리고 또 뭔가 제가 친구랑 대화할 때 뭐 잘하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혼자서 대화할 때 아 진짜 어렵다. 아무튼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. 일단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이제 브이로그 시작할게요.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뭐 그냥 일? 오늘은 토요일인데 그래서 일해야 돼요. 다음 주는 제 학생들은 보너스 과제 있을 건데 그 과제 뭐 instructions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위해서 뭐 worksheet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한 시간쯤 동안 그런 일 좀 할 거예요. 일 다 끝났습니다. 그 과제들 다 올렸고 이제 거의 3시네? 5시에 친구랑 같이 밥을 먹을 거니까 2시간이나 남았네? 이제 뭐 할까? 어제 친구한테 에어팟 받았는데 열자.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? 필요한 건가? 오, 어떻게 알지? 그에 있는 거? 신기해 진짜. 너무 좋아요. 이걸 처음 써봐요. 아무튼 이게 어떻게 말하지? 그 사토리 리더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서 제가 3개월 동안 뭐 프리미엄 멤버십이 있었어요. 산 가격으로. 그런데 그 프리미엄 멤버십은 오늘까지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내일 볼 수 없는 뭐 수업들 좀 보고 싶어요. 오케이, 사토리 리더의 레슨을 10개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올링고에서도 일본어를 조금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종이를 써서 딸력 같은 거 만들 건데 그 딸력에 제가 매일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. 그게 제 계획이에요. 끝났어요. 어때요? 좀 간단한 건데 일단 그런 거 만들고 싶었어요.
이미 이 공책에 매일 뭐 하는지 쓰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달력 같은 거 쓰면 그리고 여기 벽에나 붙이면 진짜 쉽게 볼 수 있어요. 매일 뭐 했는지,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. 일단은 이게 뭐냐면 이 주황색은 두올링고 했는지 안 했는지이고요. 그 핑크색? 보라색? 그 색깔은 그 immersion 같은 거. 그냥 공부 아니지만 그냥 뭐 드라마 보거나 예능 보거나 그런 거. 그리고 이 초록색은 뭐더라? 그냥 공부하는 거. active study. 두올링고 말고 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쓰는 거죠.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1월부터 어제까지 아무 공부 안 했어요. 그 두올링고 말고 오늘은 했는데 근데 숫자 이 숫자는 몇 시간 동안 했는지인데 오늘 나중에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숫자 내일 쓸 것 같아요. 네, 이 색깔은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하이라이터는 이거밖에 없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이번 달에는 일본어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이런 트래커 같은 거 만들면 모티베이션 조금 더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만들었어요. 어때요? 간단한데. 아무튼 이제 4시 반이니까 곧 출발해서 친구 집에 가야 돼요. 밥 먹으러.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집에 엄청 피곤하네. 그 친구네 집에서 별로 찍지 못했는데 거기 한 6시간 넘게 거기 있었네. 일단 밥을 먹었고 고기 많이 먹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얘기하고 그 스피커 들어가 있는 마이크도 있었고 그래서 노래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윷놀이도 했어요.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해. 그래서 지금 12시 넘었는데 이제 뭐 세수하고 그리고 뭐 누워서 넷플릭스 일본어 예능 프로그램 볼 것 같아요. 네. 좋은 하루였고 뭐 제가 말하면서 실수했으면 코멘트에서 알려주세요. 그리고 뭐,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에 봐요. 안녕.